아, 남은 생태야. 23대에서 쿠키스 먹고 아니, 쿠키스 좋아해. 아, 그래? 네. 아저씨가 오해를 했다. 너가 전기차인 줄 알았는데 생차였다. 승민아, 사진 한번 찍자. 가운데 좀 붙어봐. 유석이 조금만 앞으로. 얼굴 빨개졌어. 신기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몸 괜찮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숙 씨 기분이 어때? 어? 들어봐요? 못 들었어. 뭐야 이거? 네, 어디 가시죠? 지금 교육 이후로 백봉 파크 왔는데 여전히 점프는 부달랍니다. 자동적으로 피하게 돼. 진짜 낚시도 좋고 먼지도 안 날리고. 진짜 그런 건 그렇네요. 사람도 좋고. 난 모든 점프를 다 피했어. 자, 가자 가자 오늘. 야, 야, 쏘, 쏘, 쏘. 한 번! 오, 지금, 오. 알았어. 야, 안 내려갈 거야. 지금 여기 한 번 없다 할 거야. 손에 불려갖고 다치지 않았어. 어.
와. 데크가 밉다. 어, 회 아파. 괜찮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패드빵 하셨는데. 네. 점프 뛰다가. 아이고. 저는 배 찍었어요. 어, 그랬다. 야, 씨. 브레이크 잡아갖고. 브레이크만 안 잡으면 뛰겠는데. 작업 작게들. 오늘, 오랜만.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주 못타요. 어렸을 때 360 점프해서 착지까지 성공했단다. 아유. 얘한테 점프를 논하고 있으니 뭐. 짧잖아. 이거 되게 짧은 거잖아. 엔지로 잡으면. 플라이모님 가만히 안 들어서 호텔을 살인 거야, 옮긴 거. 그러면 트레일 사주고 갖고 오지 그랬어. 아빠가 모텔 차릴 돈 없어. 호텔은 커녕. 트리 엔딩 홈. 다운이 다 있어요. 그냥 잡히던데. 큰일 나. 아, 되게 이름. 나는 와이비로 왔어. 빨아야겠네. 코스가 그거에 딱 맞지 않아요? 페달.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이거 브레이크 잡을 거면 페달지를 해머링을 치세요 이건데. 나 그 정도 코스. 그럼 비비는 무슨 뜻이에요? 백봉. 아. 백봉의 시그니처 코스라는 얘기. 아, 그렇네. 그게 먼저 생겼대요. 비비. 비비는 점프대가 맞던데, 빅점프.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아, 아니, 그럼 다치겠다. 그러면 무엇을 지금 페달에 맞아가지고. 아, 스타킹 찢어진 거예요? 네. 진짜? 네. 와. 와, 일주일 됐는데 이거? 아, 저 일주일 됐어. 내가 맞아봐서. 그래도 아빠를 따라다니는 거. 너, 아, 나 원노 뒤로 따라 점프하다가 벨크 걸면 큰일 났는데. 오늘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점프했어. 이게 죽일 놈의 브레이크. 아. 여기서 한번 확 내려가가지고. 고속 등기 막 점프. 알아. 안 떼지더라고. 민석이는 이럴 때 안 타나 봐. 쟤는 안전 제일지. 나도 똑같아. 난 살짝. 브레이크 안 잡으면 아까 확 뜨더라, 한번 처음에.
자연 브레이크가. 윤석이는 안 오겠지? 야, 윤석이 그런 거 노출되는 거 싫어해. 아, 마지막에. 가자 이제. 네, 재밌었어? 제가 원했던 거는 담양기운 풀이야. 감사합니다. 운동 안 하고 여기 나오면 계속 얻어먹어. 어, 죄송합니다. 예. 열량 보충하고 가. 따뜻한 밤 양갱. 우리 딸내미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런 기술을? 이렇게 점프대에서 이렇게 도는 거. 네, 그거 잊지 마. 그거? 넣었어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도 않았지. 플립인가? 머리가 아래로 가고. 플립, 플립. 어, 머리 이렇게 돌아서 다 플립, 플립. 이렇게 도는 거, 백플립. 백플립. 아, 앞으로도 플립. 돌던데? 프론트 플립. 어, 맞다. 게임하면 나오잖아, 게임하면. 시뮬레이션 게임하면 나오죠. 아, 그 레드불 영상 보면 진짜 너무 멋있던데. 요새 우리나라 애들도 그거 하더라고요. 많이. 야, 그거 하다 이제 영상에서 다치네 왔어. 넘어져갖고. 와, 어, 그러고 밖에 갑자기 소리가. 제가 아까 그랬는데, 어, 하다가 페달 털려가지고, 어. 저도 어, 브레이크 잡다가 배, 배치기. 와, 미끄럽다 되게. 그럼 일로 맞아요, 여기. 여기 맞아? 어. 아, 점프대 무서운데요? 아, 나 점프하는 거 안 찍었지? 못 찍었지. 세 분째 왔잖아. 개 멀리 날라갔지. 진짜요? 코스가 재밌네. 재밌어.
몸 괜찮아요, 몸? 네. 부상자. 등이 뜨끔뜨끔하고 숨이 차요. 힘은 뭐 밟을 때 금가스 때처럼 이렇게 숨을 양껏 못 쉬겠어요. 아, 건강검진 받았는데 작년보다 70%밖에 안 된다고 뭐? 그냥 물어보더라고. 아, 그게요? 체력이? 죄송합니다. 아니야. 형 브레이크가 열리란다고 말하고 있었어. 아쉽다. 손에서 조금만 안 들이면은. 그니까. 턴을 못해. 어? 아, 턴. 원래 속도 좀 줄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거기서 전복될까봐. 내가 가다가 탁 밀어주는데 안 먹어. 그래서 빠르게 뛰어나가. 그러면 이쁘겠지. 그럼. 잘 타게? 작아야지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어, 한 번 더, 씨. 어, 준비가 안 됐어. 힘 빠져. 왠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어허. 하실려면 가세요. 아, 빠진다. 오, 쟤 누구야? 꼬맹이구나, 꼬맹이. 승민이. 잘 탄다. 아, 나 자전거 진짜 작은 거 하나 사야겠다. 아, 니 반말한 거 되게 좋은 거야, 그거. 어, 근데 센터는 뒤에서 누가 끌어. 백공의 귀신이 많아가지고. 어, 아니, 그거 크림나도 걸고 오시지. 크림나도 걸고 오시지. 네, 아, 그냥 타봤는데, 오. 크림나도 다 걸면. 네. 걸고 뭐, 댄스 치고 뭐, 이럴 체력이 아니잖아요. 그럴 체력이 아니지. 위에 아니 쿨패스님이 하얀색이었구나. 앞에 갔죠? 아까 네. 여기서 잘 타시더라고. 여기 딱 찍었는데 그렇고 난 꼬맹인가 보다 막 그러면서 찍었는데. 안 힘들었어? 이거 아빠 아동 학대인데 저거 키우는 거. 어? 지났어. 날이 지났을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느낌이 없는 거 싶은 거야. 주문진까지도 30분인가? 유도심. 네, 코스 왔고요. 인도도 있고. 인도도 있고. 다음에 아, 인도만 좀 타고요. 너무 자기적이다. 인도 갔다가? 인도. 사실 인도가 더 좋아. 근데 저희가 클럽, 백공 클럽하우스. 근데 왜 점프하세요? 이쪽으로 가는 점프? 올라가면 인도. 이 소리가 나는 거지. 클럽하우스 이쪽 인도로 올라가서. 아, 그만. 인도 딱 한. 저는 무조건 비비 코스. 한 5분, 10분 올라가니까. 비비? 왜? 오른편 싱글스. 뛰어야 제발. 비비가 좀 길죠? 날라야 제발. 비비 코스랑 이어서. 점프 좀 하세요. 아, 난 그건 저게 재밌더라고요. 길이 코스인데. 그 요철이라고 그랬어요. 한참 갔어요. 아, 네. 네다섯 개. 계속 인도가 나오고. 팜핑. 팜핑 구가. 아니, 옛날에 거기 재밌더라고. 물론 거기 점프는 안 했는데 롤링하는 게
백해갖고 내려와서 기차 놀이 갔지. 기차 놀이 던진하고 마지막 것도 유수 씨가 뒤에 대보니까 옛날보다 나은 이게 자세 안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영 아니다 소질이 있으신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가 돌아왔더니 나랑 똑같이 우신 아주머니 한 나치는 게 최고야. 거기 인도인인데 방심하고 가다가 아까 한번 딩도도 나서 언제 오세요? 언니 코스 타다가 뒤에 유수 씨가 따라오니까 어. 유수 씨한테 내가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 하면서 확 무례해버렸어. 바로 뒤져보시더라고. 멋있어요? 쿨카본이다. 근데 거기서 왜 넘어드시지? 그러니까 차라리 남아있으면 안 좋네. 엔듀로 중에 아까 전에 내려올 때 저기 누구야 결혼맨 지금 이제 세일해갖고 비비 코스 맨 마지막 쯤 내려오다 보면 좁은 길 있잖아요. 있지 그쪽. 봐봐 30cm도 안 되는 길. 아 맞아 맞아. 거기 갔는데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 이렇게 가는 거야. 누가 네 거가? 네 거가? 시선 집요. 아 그게 얘야? 거의 시선 어 쪽팔렸지. 거기는 다시 조금만 방심하면 타임라인이 있어요. 시선을 주면은 글로 가요 자전거. 어, 맞아 맞아. 조심해야지 조심해. 변눈질을 하고. 그게였어? 누가 그래? 재는 거군요.